자, 204페이지부터 이제 지상권에 관한 문제죠.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은 30년이다. 맞죠? 견관, 건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만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죠. 2번.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 내용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요 양도할 수 있는 자유, 임대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죠.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요. 수목이 있다면 그 수목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낀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수느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권이 소멸이 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된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4번.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죠.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지상권에 관한 모든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죠.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X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잖아요. 따라서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5번 지상권자는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상권자에게도 당연히 뭐가 돼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인데 기본적인 틀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난 지문들이고요. 일정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세권이 설정된 후죠.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이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는 그러면 땅 주인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3번은 이런 얘기죠. 땅이 가백꽃이고 건물이 수목이 있는데 수목이 누구 거예요? 가백꽃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수목의 소유권만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뭘 갖게 돼요?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3번 임목의 경매 기타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일정한 사유에서 뭐죠? 매매 기타 사유죠.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특별히 얘를 뭐라 그러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4번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고 있다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모든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 없으면 대지 소유자 이를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 분명 기지권에 대한 우리 판례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개념이죠.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이가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했다면 뭐가 발생하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1번처럼 승낙을 얻어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승낙 없이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갖지 못해요. 다만 20년 지나면 뭐하냐면 취득시하거든요. 3번 타인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요건은 봉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도 있어야 되죠? 시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에는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인데 존속기간이거든요.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입니다. 따라서 특수지상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긴 되지만 존속기간은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동안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약정을 하면 1년 동안만,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동안만 인정되는 거고요. 최단 기간이 뭐 되지 않아요? 보장되질 않아요. 또 만약에 약정 기간이 없으면 공작물이란 이유로 5년 동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은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뭐 되진 않아요? 적용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X.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만 존속하고요. 최단기간은 인정하지 않고요. 약정기간이 없으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되게 됩니다. 14번이죠.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동이용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다. 맞는 질문이고 3번부터 보기 3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의 권리거든요. 따라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려면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계속적이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 O 맞는 질문이고 5번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자, 위기라는 말은 뭐죠?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하죠. 자, 위기라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역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위기는 혼동에 의한 지역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역권의 특징이 뭐냐면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또 지료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지역권이 유상인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게 되는 거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상인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것 특징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5번 전세권이죠. 자, 1번은 개념이죠. 타인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 뭐죠? 전세권입니다. 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전세권은 그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종래 채권적 전세,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설정 등기를 안 하는 전세를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권적 전세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래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다. 맞는 질문이죠. 솔직히 서양 사람들은 보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는 지상권의 객체도 안 됩니다. 전세권의 객체도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임대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요?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5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중요한데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첫째,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1년, 2년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토지 또는 건물의 전세권에 합의 갱신이 없는 경우 하나에 인정된다. X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런 통지가 없어야 되고요. 3번. 법정갱신 인정되는 경우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을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4번. 법정갱신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번. 이 경우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후 몇 개월이죠? 6개월이지 연장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항상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제3자가 만약에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그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담보물권은 부정성을 가지지만 타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이 유효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유효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결과 물상대위성도 없다. 맞는 질문이고 자세한 거 우리가 유치권 할 때 봐야 되고요. 3번, 불가분성에는 유치권에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X예요.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친다는 성질을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3번이 X죠. 4번,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고요. 5번, 부종성의 완화는 약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고요. 대표적인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서 18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유치권자는 용익물권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자이므로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고요.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요. 4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5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니은번 보시면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유치권의 객체는 유가증권 또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 D급,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질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권은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이 질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져다가 맡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질권은 존재할 수 없고 동산 질권, 권리 질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D급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저당권에는 저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니까요. 미음번,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적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또 유치권자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뭐하고도 있어요? 점유하고도 있으니까 유치적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 질권하면 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전당포 주인. 그죠?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를 맡기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으면 전당포 주인은 뭘 갖고 있는 거죠? 질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전당포 주인은 제 반지를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가 있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X. 2번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정 저당권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다. X죠. 법정 저당권 인정되죠? 법정 저당권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늘이 갑 소유 토지의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을이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갑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요. 이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저당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에 뭘 압류했어요? 건물을 압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저당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무효가 된다. 맞죠? 이걸 우리가 뭐죠? 부종송이라고 하죠. 4번 저당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X. 담보물권이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 X.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21번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일단 우리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거든요. 따라서 1번 전세권, 2번 지상권, 3번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목, 등기된 임목이요. 자,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는 한 필지 토지에 의하고요.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죠. 넘기셔서 22번이죠.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개념입니다. 근저당이 뭐냐?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려는 제도가 뭐죠? 근저당권이고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니까 중간에 채권이 뭐 될 수도 있어요? 소멸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2번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의 취지죠. 그러니까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만 필요적 등기사항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3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근데 5번도 중요한데 자 근저당권의 담보들은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시입니다. 다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에게 확정시기는 경매 신청식이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3번입니다. 다음은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념입니다. 각 부동산 이외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2번 수개의 저당권은 순위가 달라도 상관이 없고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은 없고요. 3번 각 저당권의 등기에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4번 공동저당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야 하고, 자 우리가 공동저당권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데 따로따로 경매에서 이시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냐면 공동저당권자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저당권자는 따로따로 경매할지 전부 경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야 하고 목적 부동산의 일부를 임의로 정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물건부터 먼저 경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5번 공동의 저당의 목적물 중 어느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만을 따로 경매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우측에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다 해야 좀 스피드하게 다 할 건데 다 풀어보시되 그 채권법 총론 있죠? 채권법 총론 24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죠? 꽤 많습니다. 274페이지까지는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나와봐야 한두 문제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만 따로 골라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246페이지하고 부터 274페이지까지는 풀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 풀고 오시고 채권법 총론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만 따로 제가 골라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